실제로 되게 좋아하고 자주 듣게 되고,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. 안녕, 나는 허클베리 피야. 래퍼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궁금해? 궁금하면 바이어스, 리얼 톡. 100명의 아티스트 중 10명을 뽑는다. 그중 5명에 대해 이야기한다. 10장을. 지금까지는 다 외국 사람인데. 오케이. 오케이. 얘기할 만한 5명 뽑을게요. 일단 이 친구는 와 진짜 대박이다. 진짜 존나 잘한다라고 느꼈던. 그 이외에는 뭐 그렇습니다. 고마운 분들입니다. 되게 고마운데. 여기가 너무 강력해. 여기가 너무 강력해서. 이분도 가장 최근에 냈던 앨범 되게 좋게 들었는데, 역시나 뭐 친분이 없기 때문에. 이분은 저한테 이미지는 X나 숨겨진 위닝 고수.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고, 아직 안 해봤는데, 주변의 증언이나 스스로 평가하는 어떤 그거를 봤을 때, 하면 재밌겠다. 그래서 꼭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. 그리고 사실 뭐 술자리나 뭐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서 마주치고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, 제가 항상 그때마다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, 좀 이렇게 진득하니 얘기를 이렇게 좀 멀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. 개인적으로 이 친구와 인간적으로 되게 친해지고 싶은, 음악도 물론 너무너무 좋아하고, 네, 그런 친구입니다. 저의 성향상 저는 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는 그 누구도 알수 없겠죠. 하면은 잘 맞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서로 슬슬 간을 보면서 서로의 명성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, 언젠가 마주쳐야 될 팔자라면 빨리빨리 결판을 짓는 게 궁금해하는 모두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. 연락하렴. 이분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너무 잘하고요. 본인의 뭐탑5 MC 누구냐라고 뽑았을 때뭐 무조건 들어가는 분이에요. 나를 먹으면서 더 잘하는 것 같고, 끊임없는 뭐 자극이 됩니다.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저를 아는 분, 그리고 저와 이분의 관계를 아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. 제가 엄청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. 사실 이분을 눈치 못 채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. 저는 음악하면서, 그러니까 술도 저는 거의 이제 뭐 친구들이랑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분이랑은 먹어요. 그 이유는 세월이 오래됐고, 이분들한테는 나를 그래도 깔수 있는, 서로에 대한 뭐 존중도 있고 배려도 있고 뭐 그런 친구입니다.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평소에 다 하면서 살고, 최근에 술자리가 있었어요. 그때도 저는 이분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. 술 많이 먹어가지고 굳이 뭐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. 평소에 다 하고 삽니다. 이 친구가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제가 이 친구의 랩을, 음악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사실 이 친구 때문에 저희 회사가 되게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. 물론 이 친구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떤 시초가 되는. 아무튼 저는 이 낭만이라는 게 되게 오글거린다고 표현을 하고, 아재 감성? 이런 게 된, 그런 걸로 치부되는 세상에 진짜 몇안 남은 어떤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해요.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, 나는 나랑 비슷한 궤로 묶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결과물에서 보면 조금씩 그런 거에 막 회의를 느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가사들도 좀 듣고 그래가지고, 개인적으로 되게 좀 한번 또술 한번 먹고 싶고, 왜냐면 나도 그런 걸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친구, 예, 네, 그런 분입니다. 네, 인정하고 되게 존경하는 아티스트입니다. 그래서 작년 분신 때 어떤 클라이막스를 맡긴 두 뮤지션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. 진짜 뭐 이제 공연 뒤풀이 이런 거 아니고 소주를 한번 먹고 싶은, 네,
기회가 된다면 꼭 그러고 싶은 아티스트입니다. 하나! 이 친구는 내 기준에서 악마의 재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벌스들이 많아.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한테 뭐 그런 이미지고, 실제로 앨범 단위의 뭔가를 냈을 때 나는 그 퀄리티를 되게 좋아하고 자주 듣게 되고,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, 아 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아 어떤 아 한번 술 한번 이 친구도 그냥 뭐 앞에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술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. 그래갖고 한번 그 속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, 같이 술 마시고 하면은 진솔한 분위기에서 뭔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를 완전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차단을 시켜버리는 느낌. 되게 아쉬워요. 저 개인적으로 아쉽고 애증. 의 존재, 저는, 저한테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, 이건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을 때 난 솔직히 그때 그랬다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이! 이분은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방금 전에 태운 친구의 속마음이 어떻냐. 가깝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고, 이분이랑도 크게 뭐 이렇게 접점이 없다가 최근에 내가 뭐 이분의 음악을 좋게 듣기도 했고, 처음에 그냥 인스타 팔로우하고 이랬다가 뭐 알고 보니 뭐 이분도 뭐 저의 음악을 예전부터 좋아했고,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뭐 한번 보자, 뭐 아니면 작업하든 뭐 그런 정도의 관계 있는 분입니다. 훅! 곡을 진짜 재밌게 잘 짜는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냈던 노래들에 이분을 후보로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. 그 정도로 언젠가 뭐 꼭 한번 해보고 싶은, 또 공연 때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지. 네, 전혀 없습니다. 이게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되게 헛산 것 같군요. 뭐 뮤지션들과의 뭐 에피소드라는 게 없네요. 이 기회를 빌어서 뭐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뭐 이렇게 연락해서 막 술이나 한잔 하고 막 그럴까, 막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뭐 마파를 한다고 술을 먹어야 되는 거면 뭐 사실 저는 뭐 켄달 제너 막 이런 사람이랑도 마셔야 되거든요. 지네딘 뭐 지단 뭐 이런 사람. 아 마파는 아니지 사실. 마팔 누가 있을까? 마팔 유명한 뭐 팔로알토? 마팔이란 말이 되게 상처로 다가오네. 네, 요새 그 인터넷으로 활약상을 되게 잘 보고 있고, 진짜 언젠가 기회가 돼서 뭐 한 작업물에서 만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, 그 기회가 되게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기다리시고. 네, 아무튼 잘 보고 있습니다. 야! 얼마 전에 싱글 나왔으니까 그 세곡 잘 들어주시고요. 방금 제가 태웠던 뮤지션들 모두 다 분신해서 볼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